그 이제 우리가 뭐 유대인들 뭐 워낙 우수한 이제 민족이고 또 이제 유대인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이제 박산머리 네, 교육. 그렇죠. 박산머리 교육 일단은 하고 계세요. 아, 하고 있죠. 근데 박산머리 교육하고 네. 지금 일상하고 함께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라지나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박산머리 교육은 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잘 없으니까 밥이라도 같이 아, 먹으면서 그때 이제 교육이 일어나서 이제 밥산머리 교육을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작가님은 거의 뭐 24시간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박산머리 교육이란 크게 뭐 의미가 있나? 예. 의미가 있죠, 그래도. 근데 네. 뭐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 감정을 느끼냐면 네. 좀 먹을 그쵸, 때라고 먹을 때 생각을 행복하죠. 그쵸, 하거든요. 그쵸, 예. 먹을 때 마음문이 열리고 직장에서도 상사가 막 혼내고 나서 뭐 외식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 먹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다 그쵸, 털어내. 그쵸, 뭐 내가 예. 너 위해서 했던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가족 간이나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하고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자리가 정말 밥상머리만한 데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가정이 수시로 그렇게 소통과 유대감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식사하는 자리, 밥상머리 안에서의 교육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정말 저는 욕심을 내는 우선순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고 이 대화 시간을 확보하는 거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저녁에서 토요일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죠. 그들이 그것에 가치를 두는 이유는 유대인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성공의 기준이 이 가정의 행복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문화에 전적으로 진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밥상머리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밥상머리 교육에서 어떤 걸 가르치세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막뭐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삶의 문제에서부터 뭐 역사라든지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습관적인 거, 사회 문제. 요새는 이 아이들의 인성과 어떤 인간관계가 좀잘 되어져, 다듬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일반 사회 문제를 폭넓게 좀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요 최근에는 가장 많이 다루는 게 얘네들 금융진흥에 대한 그쵸. 니즈가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올때 대표님 주린이 책 쓰셨다. 그래서 니네가 주식 쪽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라도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전쟁과 연결된 인플레이션과 연결된 주식에 대한 부분 뭐 미국과 러시아의 뭐 관계 뭐 이런 부분으로 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환경 문제도 요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자연스럽게 예, 그러니까 이게 국어 시간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냥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만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으로 인지를 하다 보니까 밥 먹으면서 대화 나누는 게 애들을 되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지금 몇년 동안 하신 거 봤어? 머리 교육을? 밥상머리 교육은 어렸을 때는 예절 교육이 장이었어요. 그래서 엄하게 수저 부모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위주로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이 제 책에도 다뤄요. 그러니까 규환이가 부작용이 있었죠. 저희 멘토 되시는 박상한 목사님께서 신목사 애들 잘 키운데 너무 잘 키웠다는 얘기 하실 정도로 저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했더니 애들이 저를 엄청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절 교육은 엄하게 했던 아빠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멘토님의 저희 멘토 되시는 분의 멘토링을 받고 확 깨져서 많이 많이 풀어놔 줬죠. 그래서 이전에는 음식을 먹다 떨어뜨리면 이러면서 저를 눈치를 봤던 규환이었었어요. 규빈이도 그렇고. 근데 그때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었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들보다 어쩌면 더 나은 모습의 밥상머리 교육의 모델이 좀 되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뭐 7년 전 정도? 한 7년 7년 동안. 정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년 동안 해보니까 밥상머리 교육의 효과는 어떤 게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자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의
이 좋은 문화로 자리 잡은 게 가장 큰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밥상머리 교육인지 그냥 네. 일반적인 삶의 어떤 네. 교제 소통인지 네.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밥 먹는 시간마저도 그렇게 좋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밥상머리 교육의 효과라고 한다면 부모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TV나 영화를 볼 때 항상 같이 보면서 질문하고 네. 또 산책하면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당연한 일상이 특별한 일상이 되도록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게 되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된 게 네. 밥상머리 교육의 큰 효과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부작용도 있어요. 뭐요? 부작용이 있다면 네. 형제가 네. 저희가 이제 거실에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딱 보면 저녁에 이제 씻고 잘 때 되면 네. 슬리퍼 두 개가 네. 화장실에 이렇게 나란히 화장실 문 향해 있거든요. 네. 얘네들이 없어진 거예요. 딱 네. 보면 둘이 들어가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예요? 양치하고 세수하고 하는 씻어요 씻는데 네, 네. 그 양치하고 씻는 그 짧은 시간도 네. 못 참아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막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네. 제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슬리퍼 모습이랑 네. 그래서 대화하는 네. 그 모습을 문을 안 열고 네. 바깥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찍었던 영상도 있는데 어제도 둘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네. 씻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를 하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네. 뒤에 거실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유. 계속 대화를 해요, 저한테. 그걸 제가 막 이렇게 듣고 있다가 네. 이 태도도 사실 이 아이한테 별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거실 여기 가운데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자. 예,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감사한 부작용이죠. 그렇죠. 예. 우애가 되게 깊네요. 네. 네. 그 대한민국 1% 명품 가정이 되고자 노력하고 계시다고. 네. 이미 근데 1%인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빈야한테 물어봤어요. 네. 대한민국 1%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냐 그랬더니 네, 네. 전국 최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상위 뭐 0.몇% 요렇게만 네. 돼도 네. 얘네들한테 굉장히 가정의 어떤 아빠로서 네. 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저희 전국 1등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 약간 놀라면서 그렇지 네. 니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1등인 거지 그치, 라고 그치. 했었거든요. 네. 진짜 대한민국 1% 명품 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일단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 그 이상도 그 관계. 이하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부모와 자녀 사이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네, 네. 가장 중요한 관계인데 이거를 대부분 많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 인생 살고 싶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가정의 관계를 다 파괴하면서 사회에서만 뭔가를 자꾸 성취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저는 되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행복의 시작과 끝은 저는 가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다 담아내고 있는 이 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소통과 유대감을 진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최우선순위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이 우리 가족의 대한민국 1% 네. 명품 가정이 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노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가님 그 인터뷰를 쭉 들으면서 이제 우리도 좀 가정 분위기 바꿔보자. 네. 우리도 명품 가정 만들어보자 하시는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뭐 조언이나 뭐 말씀 있으신가요? 네, 명품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거를 네. 멘토링 하면서 제가 코칭해 드릴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사람이 3개, 네. 4개 이상 기억 못 하잖아요. 네, 그쵸, 그쵸. 꼭 이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그 4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가정을 대하는 네. 부모의 태도가 바뀌면 자녀 인생은 네. 저는 100%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네. 아이는 부모가 보여주는 만큼만 네.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세계를 보여주느냐에 네. 따라서 그 세계 안에서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림자 교육의 중요성을 제가 책에서도 네.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하부로타 하지 말고 최대한 가족과 함께 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부분은 하부로타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 좀 오해가 네.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게 하부로타가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네. 하부로타 그 이렇게 스킬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앉아서 짝토론하고 네. 하부로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것만 접목해서 그렇죠. 시도하시는 네. 부모님들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스킬적인 부분 그런 합으로 다 하지 말고 네네. 최대한 가족과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차원이고요. 그 안에서 합으로 타를 해내시면 그쵸. 탁월하죠. 그쵸, 그쵸. 너무 감사한 부분인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부모가 명품 가정 디자이너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우리 가정이 명품 가정이 돼야지라는 그런 꿈과 목표를 가지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성취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명품 가정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디자인을 해내시는 디자이너가 되셔야 명품 가정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또 책도 쓰시고 강의도 하시고 뭐 많은 활동하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상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될 거라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뭐 포세이들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그 제가 존경하는 원동엽 박사님 오차원 전면 교육의 책에서 보면 그거를 너무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상은 다섯 가지 요소로 봤을 때 첫 번째가 창조적 지성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전면적인 인성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융합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글로벌적인 세계관이 필요한 거죠. 그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잘 조합을 해서 갖춘 이제 미래 인재상을 다섯 가지 력으로 좀 표현하자면 첫 번째는 지력이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의 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심력, 그러니까 진리를 내면화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힘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체력이죠. 체력의 국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진리를 알았다면 내면화할 수 있었다면 이거를 실천해야죠. 생각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몸의 힘이 좀 있어야 되고 네 번째가 자기관리력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바르게 분포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간관계력인 거죠. 남을 섬길 수 있는 힘. 이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춘 자라면 반드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미래 인재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하신 지력, 심력, 체력이 체인지네요. 그럼 이제. 네, 맞습니다. 이해하시고 아, 체인지.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제 대화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경험한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좀 풀어나갔는데요. 부모나 아이 모두 개성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가정의 상황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눈 내용이 잘 적용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만큼은 좀 기억해 주시면 저는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자녀 교육의 시작과 끝은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가정 안에 일종의 퍼포먼스 이런 스펙들 빈이한의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녀 교육의 시작과 끝을 저는 가정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 첫 번째 자녀 교육의 시작과 끝은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부모가 자녀 교육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것을 부부간에 끊임없이 공유하시고 더 하실 수 있으면 주변에 이제 지인들에게도 그 부분을 좀 공유하시면 내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메시지를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소통과 유대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표로 했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냐면 쟤네들이 나이 50이 돼도 제 무릎에 앉아서 저랑 아주 부담 없이 거리낌 없이 소통하고 유대감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오늘도 오면서 차 안에서 제가 규한이가 앞에 탔는데 규한이 손을 이렇게 막 만지면서 갔거든요. 근데 규한이도 걸어다니면서 저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제 때로는 제 엉덩이도 이렇게 자꾸 만져요. 오늘도 엉덩이를 한 10번 만짐 당했는데 근데 이런 게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함에 있어서 가정이 진짜 명품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 연차수에 상관이 없는 거죠. 40세가 돼도 60세가 돼도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유대감이 네. 돈독하면 저는 그걸로 게임 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네. 꼭 잊지 마시고 네.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네. 가정에 잘 적용하셔서 네. 명품 가정 이루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원합니다.